전라북도가 코로나19로 파란을 맞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종합 대책을 내놨습니다. 대책은 경제 활력화를 위한 비대위 운영을 비롯해 서민경제 진작과 혁신성장산업 육성 등 모두 6개 분야로 구성됐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소비와 생산, 고용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장기적으로는 경기 성장의 방향성을 모색했습니다. 경제 위기의 신호를 민감하게 진단하고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한 여기에 생활의 과학화와 공공의료체계 구축, 감염병 피해 사각지대 해소 등 일상성 회복을 위한 노력도 제시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일상에서 도민들의 협조가 강조됐습니다. 결국 과학적 삶의 방식으로 완벽하게 전환되지 않는 한은 감염병 예방은 어려울 것이다. 그런 삶의 과학적 방식이 더 우선이고. 익산에 위치한 인수공통 전염병 연구소의 중요성도 언급됐습니다. 감염병에 대한 체계적 연구는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만큼 이를 위해 전북대학 측과 꾸준히 교감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인수공통 전염병을 진지하게 기능을 제대로 연구해왔더라면 오늘날 엄청난 기여를 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대학 당국과 이 문제는 협의 중에 있고 또 제대로 된 연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결국 포스트 코로나19의 핵심은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 깨끗하고 청정한 지역이라는 이미지에 맞게 전라북도가 그 선도적 역할을 선언했습니다. 전주 뉴스 박원기입니다.